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에 유통하는 스마트 미디어 랩 측은 미스터트롯 온라인 클립 중 무대 영상만을 출연해 결승 진출자 7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결과 임영웅 씨의 무대 영상 누적 재생수가 7명 중 2천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는 결승 진출자 7명 중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재생수를 기록한 것인데요. 미스터트롯을 통해 선보인 임영웅씨의 무대, 아 정말 대박이죠. 아 저는 특히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리고 보랏빛 엽서, 그 다음에 정말 명곡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까지 정말 세 곡을 정말 미친듯이 듣거든요. 예, 저도 크게 한몫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 미스터트롯에서 레전드 무대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같은 날 CJ ENM과 닐슨 코리아가 공동 개발한 소비자 행동 기반 컨텐츠 영향력 측정 모델 CPI가 밝힌 첫째 주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된 결과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비드라마 부문에서 미스터트롯이 1위를 차지했으며 종합 1위에서도 미스터트롯이 차지를 했습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입니다. 자, 이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임영웅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미스터트롯에 출연을 했었던 강태관 씨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며 팬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날 임영웅 씨는 한 팬분의 애인 있으시냐라는 질문에 애인은 없습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으며 말미에는 이번에 실시간 투표 있는 거 아시죠? 임영웅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문자 투표 많이 해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미스터트롯의 결승전 녹화는 당초 600여 명의 관객분들과 함께 결승전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상태로 격상이 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개 녹화를 포기하고 지난 2일 관객 없이 무관중으로 마스터들과 참가자만 비공개 녹화로 진행이 되었죠. 미스터트롯의 우승자 선발은 결승전에 참석한 관객 600여 명의 현장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 그리고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로 선발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번엔 코로나19로 비공개 녹화로 진행됨에 따라 제작진 측은 결승전은 관객 투표 대신 결승 방송 중에 실시간 문자 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결승전 방송과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결승전 진행 시간에만 투표가 인정이 되니까요. 방송이 끝나거나 시작 전에 투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출연하고 있는 미스터트롯의 결승전은 오는 12일, 바로 내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며 실시간 문자 투표도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홍보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자, 또한 지난 5일에 방송된 미스터트롯 10회를 통해 제작진 측은 레전드 주현미 씨가 스페셜 무대를 펼치는 중 영상 하단을 통해 트롯 에이드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미스터트롯 탑7이 준비한 전국민 코로나 극복 스페셜 전화 데이트 3월 14일 토요일 하루만 진행되는 화이트데이 선물 같은 이벤트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라는 문구로 짧게 공지했는데요. 제작진은 자세한 사항은 미스터트롯 홈페이지에 안내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지사항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자막을 본 시청자들의 전화데이트 신청 사연이 폭주를 했는데요. 현재 미스터트롯 시청자 게시판에는 임영웅과 통화하고 싶어요, 영웅님의 꿀보이스 얼른 듣고 싶습니다, 아 목소리 들으면 진짜 대박일 듯 등의 임영웅씨를 포함한 미스터트롯의 다양한 출연자들과 전화데이트를 바라는 다양한 사연이 게재가 돼 있습니다. 꿀보이스 임영웅씨와 전화데이트를 한다면 남자라도 설렐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내일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